안녕하세요, 한비치입니다. 오늘은 영천에 있는 문화재를 찾아갔는데요. 영천 삼효정, 오회당, 강호정, 영천댐을 만들면서 수몰된 마을이 많습니다. 그 마을에 있던 문화재를 댐 밖으로 옮겨서 복원해 놓은 문화재입니다. 주차장 옆에서 보는 울창한 소나무 숲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여기는 이렇게 저마다 멋스럽게 뻗어있는 소나무가 많습니다. 눈앞에서 보면 뭔가 신비롭기도 하고 용이라도 나올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영천댐을 따라 돌다 보면 한꺼번에 문화재 6개가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쯤이면 우리에겐 문화재 단지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인데 다행히 지금은 그쳤습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되는 하천재입니다. 1976년에 여기로 옮겨 복원했습니다. 이곳 문중의 묘소와 강희공 정세하의 신도비를 보호하려고 지은 묘재입니다. 호수 정세하는 임진왜란 때 의병대장으로 많은 전공을 세웠고 강호정사에서 제사를 기르며 학문을 닦아 덕망이 높은 선비입니다. 건물로는 추원당과 신도비각이 있는데요. 관리하는 분이 안에 계시고 조용히 쉬는 시간을 방해할까봐 그냥 지나가기로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은 오회공 종택입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 활약으로 공을 세운 정호신이 결혼하여 살던 집으로 아버지인 정수번 또한 의병 활약으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정면 5칸, 옆면 1칸으로 팔짝 지붕입니다. 가운데 2칸은 대청이고 대청 좌우로 방이 1칸씩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 맨 끝은 부엌입니다. 살림집 뒤로는 따로 담장을 두른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은 정면 3칸, 옆면 1칸으로 맞배지붕입니다. 대청에는 뒤로 여닫을 수 있게 문이 달려있고 옆에는 방으로 드나드는 문이 있습니다. 달리 꾸밈이 많지는 않고 깔끔한 모습이네요. 이렇게 보면 팔짝 지붕이지만 맞배 지붕에서 옆으로 덧붙인 지붕이네요. 이걸 가적 지붕이라고 한다네요. 종택 옆에 있는 건물은 오회당입니다. 오회당 정석현을 추모하려고 1727년에 세운 건물입니다. 오회당을 지을 때 당시 관찰사였던 권대규의 후원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76호입니다. 긴 담장을 앞에 두고 하천재, 오회공 종택, 오회당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오회당은 정면 4칸, 옆면 1칸 크기이고 호처마의 맞배지붕입니다. 양쪽에 2칸씩 방과 마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물 양쪽에는 눈썹 지붕을 이어서 달아놓았습니다. 그 지붕 아래로 마루를 한 칸씩 해놓아서 쓰임새가 좋아졌네요. 반대쪽 눈썹 지붕 아래에는 온돌방에 불을 지피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재를 문중에서 잘 관리하는 듯하네요. 아주 깨끗합니다. 아궁이 위에는 방에서 이어지는 다락이 있습니다. 지붕을 덧대어 이어내면서 이렇게 공간도 더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오회당을 둘러보는 개미가 있네요. 아마도 이곳 이야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듯합니다. 오회당에서 사회당 가는 사이에 등산길이 있는데 이름이 재밌네요. 꽃갈산으로 가는 길인가 봅니다. 사회당은
멀리서 봐도 고쳐 짓는 중입니다. 다행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나마 6개 가운데 1개만 공사 중이니까요. 420 정중호를 비롯해 사형제가 우애도 다지고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려 세운 강학당입니다. 이곳 문화재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삼휴정으로 갑니다. 삼휴정은 삼휴 정호신이 학문을 연구하려고 세운 건물이라고 합니다. 정호신은 성품이 어질고 스승을 예우함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었답니다. 조부인 정세아가 살던 곳에서 정자를 지었고 그 절경을 바라보며 삼휴라는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휴당이라는 당호가 생겼습니다. 건물은 정면 4칸, 옆면 1칸 반 크기입니다. 가운데 2칸은 대청이고 양쪽에는 반칸짜리 툇마루를 앞에 두고 1칸 반씩 방이 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안쪽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문을 열어서 공기도 통하게 하는가 봅니다. 깔끔합니다. 영천댐을 만들면서 옮겨왔는데요. 원래 풍경은 어땠을까? 매우 궁금하지 않나요? 가장 위에 있는 삼유정을 둘러보고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강호정을 보러 갑니다. 아직도 비는 오락가락하는데 다행히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네요. 여러가지 문화재가 한 곳에 있는 만큼 오가는 길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솔길을 걷듯 문화재 여러 개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곳이라 참 좋네요. 강호정은 의병장으로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정세아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 고향 은덕에 세운 정자입니다. 가운데 문을 사이에 두고 아래쪽에 정자가 있고 위쪽에는 관리사 건물입니다. 문으로 들어서면 먼저 관리사 건물인 고직사가 있습니다. 중간 문을 지나면 강호정 정자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정세아가 1599년에 자호천 강 언덕에 자호정사를 지은 것이 시작입니다. 세월이 흘러 무너져버렸고 후손들이 옛 터에 다시 복원하였습니다. 복원하면서 정자 이름을 강호정으로 지었고 강과 호수와 벗하며 편안하게 지낸다 하는 뜻도 담겨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옮겨놓은 자리지만 강호정에서 내려보면 저 앞에 영천댐이 보입니다. 호수와 벗하면서 편안하게 지내기로는 지금도 괜찮겠네요. 차들이 자주 지나가니 조금 시끄럽긴 하겠네요. 역시나 경치 좋은 정자에는 많은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강호정에서 내려보는 모습입니다. 바람이 좀 부니 아주 시원합니다. 안 그래도 한옥마루는 시원한데 말이에요. 강호정은 정면 3칸, 옆면 2칸으로 맞배지붕입니다. 가운데는 대청이고 양쪽으로 방을 한 칸씩 만들고 앞면에는 좁게 퇴를 두어 마루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루를 좀 더 넓게 쓸 수 있습니다. 건물 뒤로 내놓은 아궁이가 나지막하니 소박해 보이네요. 자, 오늘 한빛문화재 여행TV는 영천댐 건설로 영일정씨 문중 산인 이곳으로 옮겨와 한 대 모아놓은 오해당을 비롯한 멋진 문화재들을 한꺼번에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빛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